자, 사회 복도미 촬영을 시작합니다. 갑주양의 타성성과 관련하여. 자, 갑주양의 타성성과 관련하여서 허가 기간의 자체의 존속 기간인지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썼네요. 이 사건 허가 기간의 법적 성질, 부관의 의미 종류 간단히 썼고 포섭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기한의 의미, 학설 판례. 이걸 이제 학설로 분류하지 않는 교수님들 계셔요. 여기 보면 판례를 썼는데 사업의 성질상 장기성 예상되나 기한이 부당히 짧은 경우 허가 조건의 기한을 보고 뭐까지 써야 돼요? 이때 부당히 짧은지는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허가 조건의 기한이 문제되는 실익은 어디 있다? 허가 조건이 기한이고 만료 전 신청을 해야 갱신 신청이 될수 있다는데 논의 실익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 주면 더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 들여쓰기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답안지이긴 한데 선생님 볼 때는 좀 포섭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할 부분, 판례를 좀더 정확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네요. 뭐이 부분들은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자, 조문 현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거. 만료 신청이면 신규 신청이 된다는 거. 즉, 새로운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세요.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도 써주면 좋겠어요. 즉, 허가 조건의 기한이더라도 기간 만료 후 신청을 하면 이때 판례는 새로운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도 써줘야겠어요. 새로운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면, 신규 신청으로 본다면, 기간 만료 시에 처분은 당연 실효가 됩니다.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주장의 타당성, 결합계고의 적법성, 쟁점 이름 이렇게 현출한 거 아주 좋네요. 의미 요건, 결합계고의 적법성. 자, 아주 잘 썼어요. 나중에 이제 3, 4년쯤 가면, 결합계고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져요. 나중에. 나중에는 결합계고를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얼마나 언급해 줄수 있느냐? 결합계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죠? 하명 청원에 필요한 기관과 계고에 필요한 기관이 중복 의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이행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관과 관련하여 이런 결합계고는 기관이 하명 청원에 필요한 기관이면서 계고에 필요한 기관으로서 중복 의제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 3조 3항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고와 영장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는 답안지가 좋습니다. 다음. 반복 계고의 처분성. 반복 계고의 처분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써 줘야겠네요. 반복 계고가 계고 처분 자체가 아니라면 계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도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3인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바, 계고 요건 중 상당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려면 얘가 처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계고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복 계고의 처분성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판례를 써줬고, 포섭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권리물을 부과하지 않고, 단지 이행기간, 네, 연장, 이거를 판례가 연기 통지라고 썼어요.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이 판례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아주 그냥 필요한 것들을 그냥 적절하게 아주 잘 썼어요. 여기서 이제, 판례 키워드 현출 부분하고 포섭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이제 아주 고득점 할수 있는 좋은 답안지예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 쓰고 있고. 뭐 별로 언급할 게 없을 정도로 잘 썼네요. 학습의 판례,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잘했어요. 다음, 직접 관계는 이게 이제 불이타 쟁점이니까 알아두면 좋겠다. 뭐 자주 나온 쟁점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직접 관계, 직접 관계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로 포섭하면 처분성, 소위 집행정지 세 가지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행강제 부과 가능성 의서 주고 대집행가의 변경 가능성 그렇죠. 판례 키워드만 놓치지 않고 써주면 됩니다. 좀 쟁점 자체는 좀 평이한 쟁점이에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는데
직접 강제가 좀 불이타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타당성과 관련해서 결합계획의 적법성, 반발계획의 처분성, 쟁점 이름 적절하게 잘 썼네요.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에서 이 내용을 여기다 이제 써줘도 되고 아니면 2번이나 3번 정도에 써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일반론을 이만큼 썼네요. 계고까지 이렇게.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점수에는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대한 좀 줄여야 된다는 거. 여기다 써줬네요. 결핵계고의 적법성. 아주 그 FM 같은 답안지예요. 원래 대집행위 요건, 절차, 절차적 계고와 관련해서 계그 의미 요건.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사실 FM이죠. 근데 결국은 질문의 취지는 여기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결국은 고득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앞에 일반론 같은 경우는 사실 질문의 취지에 딱 들어맞는 부분은 좀 아닐 수는 있어요. 원래 쓰는 게 FM이긴 합니다. 두 번째 주장, 문제점. 문제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그건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근데 문제점이 너무 천편일적인 내용이면 차라리 안 쓰는 게 좋을 수 있고, 법리적으로 질문 형태를 분석할 수 있다면 문제점을 써주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전제 요건, 소결, 그렇죠. 포섭 능력 보여주는 거. 이렇게 포섭 풍부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검토 및 소개를 상당히 풍부하게 쓰고 있네요. 이런 포맷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채우는 건 결국 3순환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 형태 이렇게 따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자, 질문 형태로 목차 잡은 건 상당히 좋습니다. 잘 풀어나가네요, 답안지가.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부족한 건 결국은 1차 끝나고 암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는 정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암기가 안돼 있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이제 풍만 포섭을 하려면 기본적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쟁점별로 답안지 어떻게 쓸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돼 있으면 자꾸 시간이 늦춰지고 자꾸 펜이 멈춰요. 그럼 결국은 시간을 못 쓰는 거죠. 자, 아우, 글씨가 아주 깔끔하네요. 갱신 신청인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의의 써주는 거 좋아하죠, 교수님들이.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답이 되는 것을 기한인지 여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도 아주 스킬 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참조 조문을 어떻게든 좀 집어넣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아주 완벽하네요. 발레처분 위법성, 신규 신청에 대한 판단 기준. 자, 이거는 이제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좀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허가 자체의 기한뿐만 아니라 허가 조건의 기한에도 만료 후에 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판례에 맞게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다. 이걸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이렇게 조문 쓰는 거 좋습니다. 정확히 제몇 종가까지 언급해주면 더 좋아요. 목차라든가 전체 구두는 정말 아주 훌륭하네요. 조문을 좀더 써주려고 노력하고 판례의 키워드에 맞게 참조 조문을 결합시켜서 포섭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주 FM 답안지예요, 이런 게. 이럴 때 이제 소결, 검토 및 소결을 묶으든지 해서 좀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풍부하게 쓸까를 고민하는 게 이제 나중에 3순환이 될 겁니다. 2, 3순환. 특히 2순환은 이제 핏셋 때문에 좀 부담이 되니까 3순환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해줘야 돼요. 하자 승계 전제 요건.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통제행위다. 따라서 처분이다. 뭐잘 쓰고 있네요. 인정 범위. 전통제의 하자 승계론에 대한 비판점 뭐나 제소기간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점. 그리고 구속력이론에 대한 비판점은 구속력 긍정. 즉, 못 다투는 게 원칙이 될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죠. 조문 이렇게 현출을 꼭 해주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2조, 3조. 자, 직접 강제 부과 가능성. 설문 질문 형태 그대로 따면 돼요. 행정기본법 언급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한 개까지 써주는 것도 좋았고, 관련 조문. 몇 조까지 써주면 더 좋습니다. 대집행과의 관계. 판례 정확히 써줬어요. 자, 가까이 장단점.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답안지들은 상당히 훌륭하게 잘 쓰고 있어요. 1순환 답안지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아주 포맷이 우수합니다. 포섭을 좀더 풍부하게 하고 쟁점에 대한
그런 이해도, 실익 이런 것들을 좀더 고도화시키는 것은 결국 1차 필사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2차 시즌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암기, 고득점 포인트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빈틈이 없는지, 또는 브리타 같은 경우는 키워드 암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삼순환 기간, 특히 1차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참조할 게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아직 답안지 포맷을 모르는 분들은 이런 좋은 답안지를 자꾸 처음에는 흉내 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